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임직 예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복음성가인데요. 같이 자막에 있는 가사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더.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임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움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직 예식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기쁨을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통치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나가야 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 임직의 예식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움받는 이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숨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원지방의 부회장이시면서 우리 홍천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김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홍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나오는 동안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섬겨 이제 크게 부흥 성장케 하셔서 오늘 여러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홍천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와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존귀한 사명자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지방회장 김태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곳에 참여한 모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임직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홍천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이 지역과 강원지방회와 성결교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크게 부흥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원지방에 서 계시면서 푸른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영교 목사님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복음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천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강원지방의 회장이신 김태수 목사님 원주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데요, 나오셔서 변치마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해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하고 먼저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의 또 하나의 저의 습관이 있는데 했던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회장이 되어서 세 번째 교회 예식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분명히 보입니다 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서 세워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부족함과 피곤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과 피곤함이 보일 때 옆에서 훈수두지 말고 아론과 훌처럼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길다 줄여라, 그래서 보이나요, 그래, 보이나요. 힘든 것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돕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교회를 세워가실 때 부족한 거 안 보이겠어요? 피곤한 거 보이시지 않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도와드리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두 번째 제목이 들리나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승부욕이 강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막 이렇게 팍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승부욕. 그래서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모든 운동을 다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지고 또 지고 저도 가정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약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변치 마오. 사실상 조금 교회 예식이어서 설교 제목을 원래는 일곱 자를 정했어요. 그대여 변치 마. 가장 좋은 방법은 남진장로님을 초청해서 그대여 변치 마오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분도 바쁘시고 또 교회 예식이기 때문에 그대여를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변치 마오. 제가 SNS를 통해서 홍천교회가 임직식을 준비하는 소식을 봤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모습도 들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모임에 늦게 참석하십니다.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늘 한 가지의 고정된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늘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목사인 저에게 하나의 관심은 설교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 전달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늘 설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읽는 그 잡지에서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설교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대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 대담하는 중에 한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내가 설교자가 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화요일 날 구입을 하고 수요일 날 책 제목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책을 딱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책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줬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가족을 잃은 이의 마음의 이야기.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깨진 가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상심이었습니다. 상심.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진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상심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데 교회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직분자로 인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때로는 권사님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상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이상 함께 교제해왔던 정말 친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함께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구입하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상심하고 있는 거예요. 상심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상심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앞에다가 직분자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상심한 마음입니다. 장로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권사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안 그럴까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아내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부담 없이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는 아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해도 10년 들으면 10번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하네요. 저 때문에 제 아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아내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흔히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섬기는 자, 함께 일하는 자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사용하셨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는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인자의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처음의 마음이 변합니다. 제가 변치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 마음이 변해서 그 다음에 이상한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견제구입니다. 교회는 다른 몇 팀이 연합된 겁니까? 교회는 하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여러 팀이에요? 아니면 한 팀입니까? 교회는 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나는 견제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되어 있습니다. 견제구는 상대방에서 던지는 투구입니다. 우리가 공격해다가 1루에 진루했는데 투수가 이렇게 있다가 탁 던져서 1루에 나가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를 견제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견제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사람을 아웃시키고 행복해합니다. 한 팀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요 견제구 투수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목사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 장로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열심 있는 성도님을 견제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약해지고 도와주는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실한 일꾼이 되려면 이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마음이 상했냐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교제해왔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줬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 목회자이든 모든 교회 일꾼이든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5번,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으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홍천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교회 일꾼에서 볼 수 있는데 섬기는 마음이에요. 평생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세요. 이 섬기는 마음이 몇 년 지나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섬기다는 단어가 임금이 사용하면 사환들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사용하면 하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처럼 일하는, 그렇죠? 하인처럼 일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마음 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해 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원어를 직접 풀이하면 사형대 위에다가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탁 내려오면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따르는 헌신 동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홍천교회 안에 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에는 그런데 이런 헌신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야, 오늘 지방회장님 좀 이상하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건다는 얘기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내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이야기는 이 부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베베를 기쁘게 추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임직식을 통하여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우리 홍천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래서 영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오늘날의 홍천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땀을 통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홍천 지역에 우리 홍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헌신하고 땀 흘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우리 명예 권사님 또 명예 안수님 안수 집사로 추대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간의 땀과 눈물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시며 격려하시고 또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계속하여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명예로운 명예 권사님 또 명예 안수 집사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오늘 새로운 일꾼으로 임직받게 되는 모든 임직자들 위에 주님의 귀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처럼 주님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변치 않는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우리 홍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임직자들이 칭찬받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또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가운데 가정에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며 머리 숙인 저들에게 이제 임직 예식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들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임직 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먼저 너무나 사랑하는 장모님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너무너무 존경하고 멋집니다. 장모님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순결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는 이번에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신 김광순 권사님의 가족 딸 신윤정, 손자 신다위 신다니엘입니다. 엄마,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좋아하시는 엄마가 있어서 저희 정말 든든한 거 아시죠? 신앙의 선배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명예권사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윤금이 권사님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감사합니다. 군사 은퇴 의식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명예권사님 축하드리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육금이 권사님의 명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회 회장 변설자 권사입니다. 김성례 집사님 명예 권사로 추대받으시는 것을 안나회 회원 모두가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직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며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권사님이 되시는 지경남 여사의 아들 최충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권사님이 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누님, 매형, 그다음에 저희 아들, 딸, 며느리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머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할머니 권사님 되신 거 축하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머니 정말 이번에 귀한 직분을 받으신 거를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We love you. 귀한 직분 받았으니 받은 직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하고 내 목걸이 다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응옥 집사님의 손자 조정민입니다. 이번에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할머니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 권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죄송하고 죄송한 것은 항상 이렇게 세움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 예식들이 많은데 명예로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명예권사 되셨습니다 땅땅땅 하면 들어가셔야 되더라고요. 수고하신 날이 참 많고 수고하신 노력이 참 많은데 그에 비해서 명예로 추대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명예권사 추대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 용금이, 김성애, 윤숙자, 지경납, 이흥옥 이 여섯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에 온 교우들의 뜻을 모아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이제부터 이 여섯 분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홍촌교회 명예권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패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김광순 용금이 김성예 윤숙자 지경남 이흥옥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그 삶을 헌신하였기에 귀하를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모든 성도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담임목사 정일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짧게 이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며 애써온 우리 명예권사님들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아버지가 안수 십자가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할아버지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아버지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빠 김성란 안수집사님 임직을 정말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지금처럼 굳건한 믿음 지켜주시고요. 또 그 믿음 저희에게 꼭
그 믿음의 빛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게요. 늘 다시 한번 임직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김수일, 김성남 이 두 분을 우리가 또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오늘 추대하고자 합니다. 두 분에 대한 명예 안수 집사 추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수 집사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바 직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 오셨습니다. 이제 정년에 따른 절차로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을 모아 명예 안수 집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의 충성된 일꾼 김수일, 김성남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명예 안수 집사임을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도 감사패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안수집사 추대패, 명예안수집사 김수일, 김성남.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그 삶을 헌신하였기에 귀하를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하며 모든 성도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담임목사 정일우.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 분을 우리 축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우리 기관과 가족들은 축하 선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병국 안수집사입니다. 사도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김병국 장로 가족입니다. 장로님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가족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장로님 할아버지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장로 장립받는 문종길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협력을 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길 안수집사 아들 문보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로 임직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을 장로로 장립하기 위하여 먼저 서약의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배우자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지금부터 제가 묻는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네 하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교리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까?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네.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를 받들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안수례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 되시는 분들 자리로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들어가시고 우리 안수자들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병국 씨를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종길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안수 받는 두 분에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병국, 문종길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두 분에게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장로 가운을 입혀주는 차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서 후배 장로님들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두 분에게 기념패와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종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장립받게 됨을 축하드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길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담임목사 정일우. 축하드립니다. 좋은 장로 되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장로 되어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축복해주고 기도해드릴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자,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문종길 장로님 잠깐만 더 서 계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방의 장로회에서도 우리 두 분이 장립되시는 것을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오셔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축 장로 장립 홍천성결교회 장로 김병국 기하께서 거룩한 성결의 은혜로 몸담아 생기는 교회와 온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장로로 세움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장로님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헌신하기를 기원하며 당원집안 장로의 회원 모두의 사랑과 축복을 이 성경책에 담아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주 2019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강원지방 장로회장 이대중. 축 장로 장립 홍천성결교회 장로 문종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선물이 계속 있네요. 찬양은 불렀으니까 같이 여러분 두 분 장로님이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김병구 안수 집사님은 조금 늦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3배로 열심히 일하셔서 짧은 기간에 남들 10배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국 장로님, 문종길 장로님 두 분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 직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로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영광받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결심을 다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생애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장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두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두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두 분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두 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최금병 집사입니다.
앞으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권사님으로 임직하시는 저희 장모님의 사위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희 애기들 돌봐주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번에 권사님으로 임직하신다는 소식 듣고 기쁜 마음에 동영상을 남깁니다. 아, 장모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몸도 빨리 회복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아진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아진 집사 아들 문보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로 임직받으신다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이번에 권사님 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숙 집사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또 존경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번에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다고 소식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홍현숙 집사님은 저에게는 고향과 같으신, 항상 생각하며 마음 따뜻하고 사랑 넘치시는 너무 좋으신 우리 엄마입니다. 권사님 되신다고 들었는데 권사님 되셔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따뜻하고 사랑 많이 베풀어주시는 권사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임직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계숙 집사입니다.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 새겨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 열매 맺는 그런 권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오소연. 사위 전현재입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이번에 큰 직분을 받게 되어서 정말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찍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시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임직이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 가족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어른,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김미아 집사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는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영혼을 세워가는 그러한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할머니. 권사님 계신 거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시길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집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권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행복한 오늘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권사님이 되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엄마께서 권사님이 되신 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길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씨 가문의 장남 박종민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저희 가족 신앙의 중심지인 박호영 집사님과 김영희 집사님이 각각 안수집사와 권사님이 된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박은진 리포터도 어머니께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은진 리포터.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박은진 기자입니다. 아,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 부모님이자 어머니이신 김영희 집사가 김영희 권사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축하 성원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권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은진 기자였습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박시담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원 집사입니다. 구원 확신의 기쁨과 주님 사랑의 향기를 늘 전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정원 집사, 권사로 추대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이제까지 못한 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나는 빈다.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윤영숙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준비하며 열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숙 집사의 아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권사가 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권사가 되셔서 기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론 어머니가 약간 무리를 하신 경향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 권사 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들도 여기서 어머니가 이번에 받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익숙치 않네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아홉 분을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약속대로 충성해서 끝까지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네 하고 답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아홉 분은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까? 네.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네.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군병, 왕화진, 홍현숙, 김계숙, 김미화, 김영희, 김영희, 박정원, 윤영숙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홍천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분들에게도 기념패와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돌아서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화면과 다른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네, 그냥 그분인 줄 믿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다른데 왜 사람이 달라졌지 이러지 마시고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맞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권사 임직패, 권사 최군병, 왕화진, 홍현숙, 김계숙, 김미화, 김영희, 김영희, 박정원, 윤영숙.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길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홍천교회 담임목사 정일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권사님 되주세요.
박보영 집사님 부인 맞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좋은 권사님 되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찬양하고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여기 있는 아홉 분의 신임 권사님들이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내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오늘 이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홉 분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의 귀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여러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권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짐을 잘 지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연영모 집사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연영모 집사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안수 집사님 되셔서도 항상 순수하신 어른으로 교회 어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응재랑 저 이렇게 아껴 주시고 잘 키워 주셨던 것처럼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가는 홍천 성결교회 소식 항상 기쁜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엄마 아빠 임직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식 집사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가 되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 너무 기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있어주신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우리 가족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장인어른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조명구 집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명구 집사님의 첫째 딸, 둘째 딸 아들입니다. 저희가 축하 메시지로 300개를 준비했어요. 자, 조우신 하나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아빠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아빠 이번에 취임식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항상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박흥희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 지상대의 임령을 준행함에 최선을 다하는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박시장군 차남 박종훈 군은 아버지께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군요. 자, 현장에 나 있는 박종훈 기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저희 집을 이끌어주시는 기둥이신 것만큼 아마도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서 저희 교회에도 엄청난 기둥이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상 대구에서 박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수 집사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온유한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형, 안수 집사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천 성결교회에서 잘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매형 축하하고 여름에 놀러 갈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김봉수 씨의 아내의 안은숙. 첫째 아들 김기찬, 둘째 아들 김현찬입니다. 이번에 저희 남편이 안수 집사가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저희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 위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빠 안수 집사 되신 거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섯 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기 위해 이제 서약의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왜 또 작아지셨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주의 몸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죠?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시며 섬기는 일에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안수의 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안수, 안수위원 되시는 목사님들은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 영모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동식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명구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후영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봉수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 다섯 분에게 기념패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 임직패, 안수 집사 연영모, 오동식, 조명구, 박호영, 김봉수.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안수 집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길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담임목사 정일우.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공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포가 저에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제부터 연 영모 오동식, 조명구, 박호영, 김봉수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안수 집사임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을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섯 분의 안수 집사님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지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달려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축하와 또 축복을 했지만은 특별히 또 우리 시간을 내어서 또 지방의 어른이신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주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덕균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홍천교회 임직 예식을 보면서 참 분위기가 좋고 은혜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지방에 올해 지방의장으로 김태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그 메시지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할 일을 할 얘기를 설교 시간에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직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본받아 있구나 하는 생각은 너무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정목사님의 그 준비함,
순서 맡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 아, 정말 너무나 좋구나. 좀 분위기와 얼굴은 나 비슷한데 나보다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목사 일본이라 하는데 저는 스스로 마음속에 우리 정일 목사님 기대가 큽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큽니다. 우리 홍천교회에 먼저 장로님 되신 분들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의 실수도 감싸 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되신 분들도 그렇게 감싸 안고 같이 나가게 되면 분명히 홍천교회 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라는 내가 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영성은 깔아앉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직받는 분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이 홍천 시내에서 거치는 돌 되는 거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저 사람 홍천성결교회 신자래. 이런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 제가 이 저분이 자부를 자꾸 나보러 아버지를 하는데 아, 너무 제가 저번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실 저희 아버지 저기 계십니다. 아, 예. 예. 저기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육자회 총무거든요. 저는 막 감탄을 합니다. 너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분이구나. 너무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 진면모를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천 시내를 품에 안고 무릎꿇고 기도하며 선교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직전 지방회장이셨고 원주 강속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차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격려사 하신 목사님 뒤에 하니까 저는 이 홍천교회 깍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제가 옆에서 부러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생긴 거는 부럽지 않다. 그런 그 마음을 되새기곤 합니다. 오늘 이 홍천교회가 그야말로 잘 준비된 임직식, 제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 임직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이 아니고 축복하실 귀한 행사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정일우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임직 행사의 순서를 맡아 주십시오. 그리고 2주 전에는 제가 안수해야 할 장로 대상자에 대한 이력과 그분에 대한 기도 부탁을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종일 장로 안수 대상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남의 교회는 이렇게 제가 열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문 장로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병국 장로님, 저는 진작에 장로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사 만시지탄이 있지만 예, 참 예, 축하를 드립니다. 저 아시죠? 옛날에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문자가 잘못 와서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또 카톡으로 장문에 또 예, 글을 보내면서 기도 부탁을 아주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정일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촘촘하게 행사를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일우 목사님 참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나한테 이 정도로 달달 볶았으면 우리 임직 대상자들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달달 볶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홍천교인이 아닌 게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유, 홍천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마음이 아니 어떻게 하자는 건지나 지금 이 구분이 잘 안 아멘 하셨는데 예.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까지 두 주간 열흘 동안 예, 릴레이 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기도 후에 또 감상문인지 독후감인지 기도문인지 하여튼 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예, 몰래 예, 좀 훔쳐와서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제가 몰라요. 피곤하고 바빠도 쫓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더디되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되어도 평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식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예, 쓰는 사람이 홍천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이게 자랑인지 참 불행인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누가 쓰셨는지 참 잘 쓰셨고 정말 신앙 고백적인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분만 예. 오늘 영광은 임직자 여러분들이 받으시지만 이 교회 임직자들을 배출한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당회원들 모든 선임 임직 받으신 분들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온 홍천교회가 함께 축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홍천교회 교인이면서 다 홍천 군민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준비하면서 기왕이면은 지역교회 목사님의 축하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협의회는 저희 교회에 전전 목사님이셨던 김기찬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이 홍천읍의 교회의 연합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 홍천읍 교회협의회 회장이신 만민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덕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과 환영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민교회 최덕용 목사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른 교단에서 온 목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홍천 성결교회에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복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들을 뽑으려고 그러면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연말에 직분자들을 뽑았는데 이런 취임식을 감리교찰하지 않아서 그냥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연배의 분들을 권사님을 9분을 세겠는데 40대 권사님을 9분을 세겠는데 권사님 되고 싶은 분 한 분이 나는 왜 권사를 안 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직분을 안 준다고 교회를 안 나올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어련히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주겠습니까? 또 어련히 목사님이 그걸 청구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직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참으로 축하받을 일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의로 목사님도 축하받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임직자들을 아주 얼굴도 잘생기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는 믿음도 좋은 임직자들을 한꺼번에 22명이나 세운 거 보니까 참으로 복된 분이라 정 목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직받는 분들을 대표해서 김병국 신임 장로님 나오셔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동반자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니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임직하는 교회의 일꾼들 머리 숙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옵시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토록 주님을 핍박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결박하며 죽이는 데 증인을 섰던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귀한 사명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광된 자리에서 임직하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 싹이 돋고 꽃이 피는 날까지. 아멘. 우리 김기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본교회 김기수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임직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은 16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물고낸 갈비탕입니다.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1층 식당에서는 우리 내빈과 임직자 가족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1층 식당 옆 소예배실에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가족들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우들은 손님들이 식사하신 후에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이 모든 예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최명식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시대마다 사명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사명을 받고 일생 동안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추대받는 여덟 분들의 귀한 여생의 삶 위에와 충성되이 역임을 받아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존귀한 직분을 받는 16명의 귀한 일꾼들 이외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홍천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